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오늘 회사 쉬는 날인데 오늘 어떤 음식이지? 어떤 아침밥이지? 이거 팥국이야, 팥국. 아, 팥국? 응. 아니, 진짜 맛없겠네. 아, 아니, 무슨 소리야. 빨리 밥 먹으라고 내려오라고 그래. 아, 그나저나 근데 우리 애들은 왜 안 내려와? 밥 먹을 시간인데. 아, 좀만 기다리라니까! 아,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나 저거 올라가 볼게요. 야, 얘들아, 빨리 내려와! 밥 먹어야지! 어디 갔어, 얘? 얘네? 아, 좀 기다리라고! 아, 진짜. 요루야, 왜 그래, 왜 그래? 오빠가 아까부터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와. 한 시간째야! 나도 급한데! 한 시간째 들어가서 안 나온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야! 잉범수! 진짜 똥 좀 싸다, 똥 좀! 똥도 제대로 못 싸게 하고, 이놈의 집구석! 아니, 너가 한 시간째 들어와서 안 나온대잖아. 요루루도 급한데. 아이고, 똥이 한 시간 동안 마려운데 어떡해요? 어디서 반항이야? 이 자식이 한 시간째 싸는 게 어딨어? 화장실을. 아니, 여기야! 진짜. 수상한데, 이거. 야, 진짜. 야, 요루야, 내가 빨리 들어가서 화장실 너 가고. 야, 봉수 너 내려와서 빨리 밥 먹어. 아이, 진짜, 씨. 아, 도대체 화장실 한 시간째 뭐 한 건데? 똥 쌌어? 똥 쌌지 그럼. 그래. 아, 밥 먹어, 밥 먹어. 밥 드세요. 밥 먹어 빨리. 야, 봉사도 밥 먹어. 나 또 똥 마려운데. 똥 마렵다고 또? 그러면 내가 화장실에 올라가서 똥 싸면서 밥을 먹을게. 아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 왜? 아니, 밥을 먹으면서 똥을 싼다고? 왜 그렇게까지? 아, 근데 똥. 그러니까 아니 배는 고프고 똥은 싸고 싶고 뭐 그런 건가? 아이, 더러운 내 아들이지만 참 더럽다. 여보. 예. 아니, 봄수가 요즘 화장실 가는 일이 너무 잦아졌어. 아유, 뭐 배가 아픈가 보지. 뭐 여보는 어렸을 때 안 그랬나? 빨리 먹어요, 국 식기 전에. 알았어. 배가 너무 아파. 화장실 가야 돼. 문 열려 있어. 뭐임 나가셈 뭐임. 봉수야. 나가셈. 아유, 야, 삼촌 지금 큰 거란 말이야. 빨리 봉수야, 빨리 나와. 아이고, 공중 화장실 가. 나도 큰 거야. 삼촌만 큰 거야. 나도 큰 건데. 내게 너 거보다 더 커. 빨리 나와. 아니야, 내게 더 커. 안됨 안됨. 아무튼 안돼, 빨리 가셈. 이러다 싸겠네. 싸네. 에이, 바지 갈아입어야지. 아, 여보, 아이, 야구 보자니까, 야구. 아이, 안 돼. 우리 동건 오빠가 저기 TV 속에서 나오잖아. 어? 우리 오빠가 오빠? 저기 있다고! 우리 오빠가 TV 속에 있다고! 살아있다고! 아니, 동건 오빠는, 만질 수도 없고, 밥도 못 차려주잖아. 내가 낫지, 뭐, 동건 오빠보다. 아이, 무슨 소리야. 여보보단 동건 오빠가 낫지. 여보를 보면 내 눈이 썩어 들어가다가. 아이, 딱 어쨌든 채널 다른 걸로 돌릴 거야. 야구 볼 거라고. 안 된다니까. 잠깐만.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10일 만에 드디어 응가에 신호가 왔어. 여보, 나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 화장실 잘 갔다 와. 나 TV 딴 거 본다. 아싸. 야구 봐야지. 화장실이 누구야? 빨리 나와. 봄순이? 아, 나 똥 싸고 있음. 빨리 가셈. 아니, 빨리 나오라니까. 엄마 급해. 아니야. 아, 여보. 아,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러워 또 화장실 앞에서 오늘? 아니, 봄수가 화장실에서 안 나오잖아, 여보. 화장실 계속 안 나온다고? 아니, 아침에도 계속 봄수가 화장실 앞에 있던데. 야! 아, 나 똥 쌀 거야. 아니, 너 아침에 계속 너 화장실에 있었잖아. 근데 왜 또 화장실에 이렇게 또 있어? 아무튼 마려움 똥. 뭐야, 도대체 몇 시간째 화장실에 있는 거야? 나 똥 배 아파.
야야야야야야 안에 봄수 있어 못 가 화장실. 아이 쟤 오늘 아침부터 왜 저래? 엉덩이에 뭐가 뭐 돌덩이가 들어갔나? 아유 나 얘 때문에 어? 오늘 얘 때문에 오늘 나 바지에 똥 지렸단 말이야. 뭐라고? 너 오늘 화장실을 못 가서 바지에 똥을 지렸어? 그래 아직도 입고 있어. 아 너 나이 29 먹고 야 똥을 지리면 어떡해 형. 어? 원래 그 29살 때가 더 그런 거야. 아 그나저나 야 우리 여보 어떡하냐 이거. 여보 화장실 급하잖아. 급해 어떡해. 여보 안되겠다 그럼 그 부엌에 있는 싱크대에다가 싸고 와. 그 수밖에 없지. 없나? 어 그럴 수밖에 없어. 빨리 가. 보면 안돼. 아이 더러워. 어쩔 수 없지. 화장실을 이용을 못하는데 우리 집에. 빨리 가 다들 가. 다 똥 쌀 거니까. 아니 봄수야 우리도 화장실을 써야 될 거 아니야. 화장실이 그만 나오고 어? 빨리 나와. 아 진짜 뭐야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또 비켜 싸게 하래. 나 똥 쌀 거니까 다들 신경 쓰고 가쇼. 아야 또 또 들어가네 얘가. 나 죽겠어 형. 아니 도대체 저 봄수 똥꼬에 도대체 뭐가 들어간 거, 뭐가 들어간 거야? 내가 볼 땐 코끼리가 들어갔어. 코끼리가? 어이. 어쨌든 봄수가 뭔가 수상하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되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누라 담윤. 저는 봄수 아빠입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고 아침부터 봄수가 5시간 동안 무려 5시간 동안 저 화장실에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죠?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에 먹은 형수님이 끓인 이 냄새나는 이야 이거 설치가 안 된다 야. 팍국 그치 여보 도대체 저 국밥에다가 도대체 뭘 넣은 거야? 팥국은 오해입니다. 아무것도 파 이외에는 파와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그걸로 저렇게 된다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맞아. 아무래도 일리가 있어. 사람이 5시간 동안 똥을 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 화장실에 무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설마 봄수가 여자친구가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아, 여자친구랑 화장실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나? 그런 거죠. 그럴 수도 있겠구만. 아무래도 봄수가 뭐 복권이 당첨돼서 뭐 몇십억을 화장실에 숨겨놓은 걸 수도 있습니다. 저 녀석을 당장 끌어냅시다. 끌어내자. 아주 괘씸하군요. 도대체 화장실에 도대체 뭘 숨겨놓은 거야? 나오는구만 이 자식. 뭐야? 너 여자 어디 있어? 도대체 나야 너 돈 어디다 숨겼어? 뭐야 똥 싸고 나왔는데 뭐라는 거야 진짜 이 사람들. 야 봄수 갔다. 야 화장실에 뭐가 있을 거야 여러분들 가봅시다. 여자 있어. 찾아봅시다. 아니 변기통 안에 있나? 아 이거는 확실한데 이거 봄수가 분명히 화장실에다 뭔가 있다니까요. 이거 5시간 똥을 쌀 수가 없어.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걸. 그치만 똥 냄새도 별로 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게? 어쨌든 여러분들 봄수가 화장실에서 뭔가를 했던 것 같은데 아무런 힌트가 없네요. 수상해.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죠? 자, 여기 제가 옛날에 사놨던 CCTV를 설치해서 나중에 보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좋았어요. 찬성합니다. 자 여기다 CCTV 설치해놨으니까 봄수가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때 몰래 보는 거죠. 어때요? 좋습니다. 빨리 나와. 가자. 아이. 자 여기 앉아 있읍시다 여러분들. 봄수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까지. 저 녀석이 여자를 도대체 먹은 거야? 아니 봄수야. 뭐야? 지금 화장실 가는 거야? 똥 말이야. 아니, 너 아까 화장실 간 지 5분도 안 지났어. 또 말이 온다, 또 개그로. 그래. 그럼 뭐 화장실 편하게 봐. 우리는 여기 있을게. 뭐야? 여러분들 보셨죠? 녀석이 화장실에 무언가 있습니다. 무언가 있다고요?
그래요. 맞습니다. 완전 이상합니다, 저 녀석. 제가 CCTV 모니터가 있으니까 이걸 같이 보시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봄수가 똥 싸던 모습까지 하나하나 보겠어. 그치,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니, 봄수가 지금 변기통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 뭐야, 그냥 평소랑 다를 게 없잖아. 봄수가 아무 이상이 없어. 뭐지? 그냥 변기통에 앉아서 그냥 똥을 싸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니에요. 녀석은 지금 불안할 겁니다. 어, 이거 뭐야?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요? 뭐지? 뭐지?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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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어이, 뭐야? 어, 여러분들, 보셨어요? 봤습니다. 확실하게 봤어요. 녀석이 들어갔어요. 아니, 화장실 안에 비밀 통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 녀석 역시 여자를 숨겼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돈을 숨겼다니까. 분명히. 뭐가 됐든 중요한 걸 숨긴 게 분명해요. 화장실 안에 뭔가를 숨긴 게 확실합니다. 역시 똥을 싸긴 개뿔. 어. 이 녀석.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가자. 오. 조심히 가십시오. 오야. 요. 뭐야 이거? 뭐야? 야, 봄수야, 너 여기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거 뭐야, 이거? 이 많은 고양이들이 뭐야? 알았어? 고양이들이다, 고양이들. 엄청 귀여운 고양이들이 되게 많네. 도라에몽 고양이도 있고. 야, 봄수야. 귀여워. 봄수야, 여기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아, 아빠, 얘네 귀여우니까 이렇게 비껴봐. 아, 야, 도대체 이 많은 고양이들 어디서 난 거야? 어? 아, 일단 비껴보라니까. 그래, 한번 비껴보지 뭐. 아이 귀여워라, 아이 귀여워라, 아이 귀여워라. 아, 엄청 귀엽네. 귀엽지? 얘네랑 놀아주고 있었어. 아, 야, 어디가? 어디가? 야. 야, 어디가? 놀아줘, 걔네랑! 야, 이거, 야, 어디서 났냐고! 이 고양이들! 야! 야, 봄수야, 도대체 이 아래요? 화장실 아래에 있는 그 고양이들 뭐야, 어? 아니, 사실 걔네가 밖에서, 불쌍하게, 막 밥도 잘 못 먹고 그러다 했던 길고양이들인데, 버려진 새끼 고양이구나. 버려진 애들인데 그 밖에서 떨고 막 밥 못 먹고 하는 거 너무 불쌍해 보여갖고 내가. 우리 아들이 마음이 참 착한 것 같은데 여보. 자네 키우면 안 돼? 저렇게 많은 고양이를? 다 키우긴 힘들고 그럼 일단은 보살펴주다가 주인을 찾아주는 건 어떨까, 봄수야? 그것도 괜찮지. 여보 괜찮지? 아이, 불쌍하잖아 고양이들. 우리가 보듬어 주자고. 형수님이 주는 밥을 먹으면 쟤들 큰일 날 텐데 잘 버틸라나? 아빠랑 엄마가 그러면은 고양이를 한번 열심히 보살펴주자고 같이. 어때? 진짜? 아이 그럼. 좋아. 야, 봄수야, 이거 빨리, 이거 고양이들 빨리 쓰다듬어줘. 고양이들아. 고양이가 너무 많아. 너무 좋아. 행복하게 해줄게. 이거 고양이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계속 늘어나는데 고양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지? 아까보다 확실히 늘었어 얘들. 여러분들 고양이 입양합니다. 여러분들 고양이 데려가실 분들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